가설 검증은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오늘은 이 딸기 비닐하우스가 과학자의 실험실이다. 실제로 닉테이션 행동이 이 자연, 야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 닉테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자극들, 예를 들어서 곤충이 움직이면서 그 일으키는 바람 같은 것들이 진짜 닉테이션을 일으킬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가능성을 한번 탐구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실제로 선충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제 썩은 과일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예쁜 꼬마 선충들이 닉테이션을 할 만한 환경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썩은 딸기다. 선충류들이 이제 그 썩은 부분에 생겨나는 미생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딸기가 썩지 않으면 그런 미생물이 이제 왕성하게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썩은 딸기를 중심으로 이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딸기의 썩은 부분을 채취했다. 혹시 다우어가 닉테이션으로 벌레에 올라탔을지도 몰라서 벌레도 채집했다. 과연 썩은 딸기에는 선충이 살고 있을까? 선충은 닉테이션을 통해 초파리에 올라탈까? 그런 썩은 과일들이 벌레가 스스로 움직이는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과일에서 과일로 넘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벌레들 타고 넘어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자연에서도 그때 아마 닉테이션이 우리가 초파리 실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다른 과일로 넘어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닉테이션의 행동이 실제로 선충이 생존하고 그래서 자연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 방문을 통해서. 역시 예쁜 꼬마 선충들은 닉테이션을 통해 초파리로 옮겨탔다. 닉테이션은 그들만의 히치하이크 신호였다. 찰스 다윈이 말한 생명의 확산 현상이다. 종의 기원에서 조개가 새 다리에 붙어 이동하는 현상을 예로 들었던 바로 그 내용이다. 예쁜 꼬마 선충도 생존과 번식을 위해 닉테이션을 한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밝혀졌고 이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 분야에 권위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렸다. 선충의 특정 행동을 세포 수준에서 밝혀냄으로써 신경 네트워크가 어떻게 행동을 조절하는지, 개별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지 종합적으로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예쁜 꼬마 선충의 닉테이션이라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정말 지루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서 비로소 가설을 입증해낸 것이다. 닉테이션 하는 걸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그거를 또 제가 뭐 유전학적으로나 신경생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순간은 그 순간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를 소소하게 아이디어를 새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진짜 팩트 사실로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한다는 거니까 제가 전 우주에서 최초잖아요. 그 짜릿함,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세계 최초, 우주 최초로 이것을 내가 훔쳐본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짜릿한 것 같아요. 과학자들 많이 맛볼 수 있는 그런 희열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과학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TGL1이 낙하시키면 도대체 과학자들은 무엇을 위해 그 지루한 과정을 반복하는 걸까? 저희 실험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이제 면담하는 학생들한테도 저는 거의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항상 이야기하는 게 365일 중에
하루 즐거울 수 있으면 그런 내 성격이 그런 성격이다. 그러면 너는 과학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엄청난 끈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기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갖추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새로운 연구가 사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결과가 동료 과학자들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해나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연구 인력과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을 고려해가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어떤 순간적인 영감이나 아니면 우연적인 요인들을 잘 조합해 나가서 그런 결과들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쁜 꼬마 선충의 니케이션에 관한 논문이 나오고 이 연구실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제가 1년 동안 관광을 위해서 별도를 하고 수강을 주고 있는 걸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배합시다. 자, 동배. 이준호 교수가 스웨덴으로 연구를 떠나게 된 것이다. 거기 그 EM 같은 것 그 자세 있어요? EM이 그 그렇다고 연구가 중단된 건 아니다. 스웨덴으로 떠난 이준호 교수와 서울대학교 유전과 발생 실험실에서 먼 거리를 뛰어넘어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과학자들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연구는 거의 디테이션 전체에 대한 연구는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연구가 되게 많고요. 안녕하세요. 신경 하나가 뭐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신경 회로들이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지가 궁금해서 그쪽으로 실험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도 계속 이렇게 뭐 벌레들이랑 실험하고 아웅다웅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뮤테이션의 발생 그리고 진화에 좀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 성과와 업적은 항상 미래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오늘도 과학자들의 연구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